안녕하세요. 하이라입니다. 여러분에게 좋은 시를 한편 낭독해 드리겠습니다. 김초혜님의 시예요. 그 길도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 순탄해 보이듯 내가 거쳐온 이 길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의 길일까? 정말 짧은 시지만 많은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 길을 같이 간다면 그 어떤 길이라도 여러분에게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 되고 행복한 여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, 행복한 여정 되시게 소중한 사람을 꼭 사랑한다고 오늘 하루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. 여러분, 사랑합니다.